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풍경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밀밭이고요. 저 뒤쪽에 있는 저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감자밭인가요? 네, 감자밭 같기도 하고 전형적인 미류나무 쭉쭉 뻗어 있고요. 뒤에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민둥산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나다크 지역의 풍경들입니다. 여행 일정을 어떻게 정할까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뭐 고민이라고 할 것도 없죠. 모든 결정은 늘 사소한 계기가 내리는 거니까요. 스리나가라 쪽으로 그냥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내려가면서 양모리견을 발견을 하면은 그곳에 머물며 양모리견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사실은 히말라야 옛날에 여행 왔을 때에 스리나가르 쪽으로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봤던 양모리견이 제가 최초로 발견했던 히말라야에서의 양모리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내려가면서 운 좋게 또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곳에 정착해 가지고 1-2주 관찰하고 다큐멘터리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정원에 앉아서 여유롭게 짜이 한 잔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날씨도 맑고 공기도 맑고 좋은 날씨네요. 어슬렁 어슬렁 손님이 걸어오시네요. 손님 어디 가세요? 아침부터 숙소네요. 천대받는 아미고 앞에 와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 열기 전이네요. 갔다가 돌다가 오겠습니다. 이 길은 저도 처음 와보는 길입니다. 제페니스 코리안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네요. 표시가 있어 올라왔는데. 하이, 굿모닝, 오케이. 친구 왔어요. 친구 왔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못 찾았네. 네, 한 바퀴 돌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형님이랑, 형님이 삼겹살 사주셔가지고 점심으로 삼겹살 배불리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본 친구가 커피를 맛있게 한다는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용돈도 줬어요. 달러 비상금으로 쓰라고요. 뭐 얘기는 이제 그래도 뭐 외국인들 많으니까 공부를 하기도 낫고. 저번에 와가 쌀 사줬다 이거. 쌀 사줬어요? 쌀을 딱 뭐 사라니까 쌀, 우유, 네. 설탕 이런 딱 사대. 아 제일 필요한 거. 그걸 좀에 사더라 그래 많이 사라니까. 그 언니 사람, 어떤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아닌데 사주셨어. 모르지 뭐.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 예. 예.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 시장에 한두 명 그래가.
요래 돌 수 있다. 그런 대로 그러니까 예. 월드 채비치나 리퓨지 마켓. 티베트에서 망명 온 사람들이 여기다가 시장을 차린. 그래서 장신구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파는 곳입니다. 빨리 오토바이도 팔던데 만들어라. 그래요? 여기 빛 색감이 진짜 이쁘네요. 코로 쳐놓는데 그냥 이거 자체도 예술이네요. 색감이. 키링 하나에 50루피짜리를 3개에 100루피에서 200루피 6개 샀습니다. 딜 성공.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만족스러운 딜인데요. 만족스러운 딜 했는데요. 싱잉볼. 저번에 저번에 마민동한테 이거 사가고. 오, 이거 비행기 못 실죠. 이건 오르바이에다가. 예. 나 묶어 그래 갖고 갖고 나. 위험용으로. 위험용으로. 우리나라 대성불교가 네. 힌두이즘이 그렇죠.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 그 안에 빨래대가 들어가서 머리. 머리 핀이네, 멋있네. 핀이요. 예, 아, 이거 그런데 이게 왜 묵직하다. 무겁다. 내가 들어가면 좋아하겠다. 내가 막 인디아 사람 같으면 막 싸라고 또 떨고 없어. 그렇죠. 오늘 없다, 이거. 말든지. 이거 천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저번에 사가 오토바이 달고 다녔어요. 회장 밖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아, 숙소에 여기. 아, 여기 이 집이요? 오른쪽에? 여기 또 약간 안으로 들어간 데 들어가서 보면 아. 옛날 살던 집. 예. 그냥 이렇게 15층이. 여기가 하얀 히말라야가 여기 왼쪽에 있는 건가? 예. 오늘 문 닫았네. 일요일이라 쉬나 보네요. 여기 하얀 히말라야라고 여행사가 있는데 인도인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 여행사를 차렸습니다. 한국인들이 퍼밋 받거나 투어 할 때 여기서 많이 합니다. 아, 여기군요. 형님이 말했던 카페가. 네, 하얀 이남 히말라야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문 열려 있네요. 예. 완전 대파가 돼서 상관없는 거야. 거기 누워서 자냐? 햇볕 쬐면서 이 새끼야. 저기 어제 제 구두를 닦아줬던 친구입니다. 정면에 오른쪽에. 하이. 형님 구두 안 닦네요. 그 쇠물을.
이제요? 네. We just look around. He said, "The chai you gave him was very nice." Okay, I will. So I don't know where is it. Have a seat, please. Okay, thank you. Ah, this one. Yeah, this one. How much? 여기에 형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보시면은 누브라 앤 팡봉 뚜루뚝 39 4 days 3일 3박 4일 누브라 팡봉 2박 3일 근데 오른쪽에 날짜 같아요. 4일날 출발한다는 날짜 같아요. 전부 다 누브라 팡봉밖에 없잖아. 팡봉이 네. 없더라고. 아 물어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이 아줌마 오면 물어보겠다. 이 형님이 추천했던 짜이입니다. 와가지고 물건을 안 팔아주고 짜이만 얻어먹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밖에서 He is the owner of Legend Bar. You know, he knows this Hayam, this Himalayan. Uh-huh. The owner of that. Oh, really? Yeah. Previous. He is a rich dog. Oh.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oday? What happened? Okay. FJ. 그 사람이 키우던 개래요. 근데 여기 왜 주인이 바뀌었어 왜? 그러니까 예 사업가 기질이 강해 보스 기질 되게 강하네요. 예 카리스마 있네요. 화음 지르는 거 보면 뭐 되게 뭐 우리 말대로 화내가 하는 건 아닌데. 애들 휘어잡는 거죠 그냥. 예.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하이. 하라고. 예, 아는 척하는 거래. 아까 걔. 아 걔 신을 빚었다고. 걔잖아요. 얘랑. 하이. 할배 유명한 할배 하나 여기 앉았네. 이거 떨리고. 맞아요. 돌아가셨는지. 여기가 에어텔. 근데 예. 네. 문 닫았네요.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 엉멍이들 꿀잠 자고 있어? 응? 꿀잠 자냐? 여기야 오른쪽 빨간 여기 에어텔이라고. 나 여기로 갔는데 여기야. 여기. 난 여기서 했는데 여기 문이 열려 있네. 어 한번 해보죠. 물어봐. 네. 네 아까 핸드폰 유심칩 사는 데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인데요. 아까 짜이 맛집 여행사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 루브라벨리하고 황궁초 가는 지금 펌이 타고 예약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밤이 됐네요. 레에서의 마지막 밤. 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히 주무세요. 굿나잇.